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주요 교단 정기총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은 교단 곳곳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연금재단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의 주요 결정사항들을 유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장통합총회 연금재단은 정기총회 조직보고부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총회 대의원들은 연금재단 내부 감사가 지난 6월에 마무리된 것을 지적했습니다. 연금재단이 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8월까지의 수익률이 나와 있어 총회 직전에 내부 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연금재단에 대한 총대들의 논쟁이 계속되자 표결이 진행됐고 과반수 이상의 총대가 총회 후 연금재단에 대한 내부 감사와 총회 감사, 외부기관 감사를 실시하자는 안건에 찬성했습니다. 이어서 연금재단이 청원한 수급률 조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연금재단 측은 앞으로 기금이 고갈될 우려가 있어 총회 규칙부와 연금 가입자회 등과 수급률을 낮추는 방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대는 군 농어촌 선교부가 청원한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연문대교회 새성전 건축 재검토안도 받아들였습니다. 연문대교회 새성전 건축은 11개 교단이 함께하고 있는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예배당의 노후화와 공간협소, 안전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시작됐습니다. 군농어촌 선교부는 사업 초기 건축 예산 금액이 60억 원에서 갑자기 120억 원으로 증가했다며 교단과 상의 없이 군선교연합회가 결정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규모 예배당을 짓는 것보다는 장병과 현장 중심의 선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장통합은 앞으로 연무대교회 새성전 건축을 위한 모금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목회 대물림 금지를 위해 해당 교회에서 사임 또는 은퇴하는 위임 담임 목사와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위임 목사 또는 담임 목사로 청빙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 밖에도 부총회장 선거권 전 노회원 확대안은 부결됐고 전문사역자 배출 목적으로 야간신학대 개설안은 통과됐습니다. 한편 예장통합 신임총회장 정영택 목사는 취임 기자회견에서 작은 교회 학교를 살리는 등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 무너진 교회 학교를 세울 것이라며 당면 과제를 밝혔습니다. 그중에 역점을 두는 것은 무엇이냐면 없어진 교회 학교 다시 시작하자. 없어진 남선교회 여전도의 청년에 다시 부활하자. 여기서부터 좀 시작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지도자들이 새로워져야 된다. 100회 총회를 이끌 부총회장은 광주 본향교회 최영남 목사, 장로 부총회장에는 삼각교회 박화섭 장로가 선출돼 정영택 총회장을 보필하게 됩니다. 예장통합 제99회 총회에서 선출된 총회장과 부총회장은 모두 머슴처럼 총회와 한국교회를 섬기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회가 위기를 겪고 있는 이때 총회장과 부총회장의 각오가 얼마나 한국교회를 바꿀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최근 개최된 각 장로교단 총회에서 교세 현황이 공개된 결과 각 교단의 교회 수는 증가했지만 교인 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장합동은 지난해 교회 수가 11,583개에서 올해는 11,593개로 0.5%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교인 수는 137,808명이 감소해 4.6%의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합동은 전체 교인 수 285만 7,065명으로 장로교단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장통합의 경우 교회 수는 8,417개에서 8,592개로 소폭 증가했고 교인 수는 41,596명이 줄어 전체 교인 수는 280만 531명으로 조사됐습니다. 통합은 2010년 이후 교인 수가 계속해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시는 교회 수가 1,811개에서 1,853개로 증가했고 교인 수는 8,315명이 줄어 45만 2,717명으로 집계됐으며 합시는 3개 교회가 늘어 899개 교회,
교인 수는 2,347명이 감소한 14만 9,969명으로 보고됐습니다. 기장은 17개 교회가 늘어 1,656개 교회였지만 교인 수는 7,898명이 준 28만 9,85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연령별 출석 인원을 보고한 통합과 합신의 자료에 따르면 두 곳 모두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예배 인원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합의 경우 전체 교인 수는 0.06% 감소했지만 유년 초등부는 9.32%, 중고등부는 4.05%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영훈 대표회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한기총이 설립될 당시 정신인 보수신앙의 연합과 일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영훈 대표회장은 26일 기자회견에서 한기총이 설립될 당시 정신인 보수신앙의 연합과 일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단의 분열된 현 상황이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최근 탈퇴한 교단의 복귀를 요청했지만 조건 없는 복귀 후 현안에 대해 논의하자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교회의 사회 참여에 대해서는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약자들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며 정치적으로 치중되지 않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단 사이비 문제에 대해서는 척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라며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에서는 300개의 헌의안이 논의됐습니다. 이 중 11조 의무화 개정안은 부결되고 더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다뤄진 주요 내용을 정유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제99회 정기총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합동은 총회장의 백남선 목사를, 목사부총회장의 박무용 목사를, 장로부총회장에는 이호영 장로를 각각 추대하는 등 새 임원진을 구성했습니다. 백남선 신임 총회장은 99회기를 잘 이끌어 앞으로의 100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이상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우리가 다시 신학은 성경적인데 생활은 성경하고 동떨어져서 비난을 받고 공신력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활도 성경으로 돌아가서 공신력을 찾고 다시 우리 한국교회 부흥을 가져오고. 올해 정기총회에는 총무선거도 진행됐습니다. 신임 총무로는 김창수 목사가 당선됐습니다. 총무 재임을 둘러싸고 논란을 일으킨 황규철 전 총무는 선거 당일 후보로 출마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황 전 총무가 약 4억 원가량의 예우금을 받고 물러난 것이라는 정보가 총회 기간 떠돌았고 임원 측이 이 방식을 먼저 제안한 것으로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또 300여 개의 헌의안이 논의됐습니다. 11조 의무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됐던 헌법 개정안은 부결됐습니다. 총대들은 관련 위원회를 구성해 2년 동안 더 연구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총회에 70세 정년제를 위반했다는 논란을 일으킨 총신대학교 길자연 총장에 대한 사안은 조사처리위원회에서 다룰 것으로 보입니다. 총회 마지막 날 총대들은 이를 위한 조사처리위를 구성하고 운영이사와 재단, 총회 관계자 등을 조사처리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단 문제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습니다. 특히 제81회 총회에서 이단으로 결의한 류광수 다락방이 본래 신학을 회복한 증거가 없다는 류광수 다락방 이단 조사처리위원회의 보고를 받아들이고 류광수 다락방의 이단성을 재확인했습니다. 이후 총회는 총대들의 만장일치 지지로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탈퇴를 결의했습니다. 이 밖에도 합동은 21세기 찬송가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기관장은 총회 임원 입후보함과 동시에 사퇴해야 한다는 총회 선거 규정 개정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목회자 세금 납부와 관련해서는 자발적 납세 참여를 명시한 목회자 과세에 대한 한국교회 결의문을 그대로 수용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 새롭게 구성된 임원진들과 결의한 현안들이 교단과 한국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C채널 뉴스 정의민입니다.
한국교회 교단장협의회가 녹색 한반도 통일 화합나무 8천만 그루 심기 범국민 운동을 본격적으로 진행합니다. 교단장협의회는 사단법인 한국교회 한반도 녹색평화운동협회를 창립하고 지난 25일 범국민운동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녹색평화운동협회는 미국 뉴저지 비영리단체 원그린 코리아 모브먼트와 함께 두만강 유역에서 녹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녹화 사업은 함경북도 원정과 회령, 남양과 새별 등에서 세 차례 진행할 계획입니다. 협회는 다음 달 현지 답사를 거친 후 빠르면 11월부터 녹화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교단장 협의회 소속 11개 교단장들은 녹색 한반도 선언문에서 한반도는 환경 공동체로 하나님을 선언한다며 한국교회가 북한의 황폐화된 산림을 회복시키고 한반도 평화 통일의 기초를 세우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한국교회 한반도 녹색평화운동협회 대표회장을 맡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전용재 감독회장은 한국교회가 중심이 된 북한 지역 녹화 사업을 통해 남과 북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기독교 교육의 기회를 축소시킬 뿐 아니라 이단에 대한 대처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단 전문 잡지 월간 현대종교에 따르면 학생인권조례 제16조 제3항 규정에 명시된 학생의 종교의 자유에 대한 내용이 이단 대처를 어렵게 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종교 법률자문위원인 김혜진 변호사는 3항 규정 중 특정 종교를 비방하거나 선전해 학생에게 종교적 편견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제6호가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지 교계의 관심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타종교나 이단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 해석에 따라 비방이 될 수 있고 선교의 자유에 따른 복음 전파가 종교 선전으로 해석될 수 있어 종교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어서 기독교 교육의 목적을 두고 설립한 학교에서 정통 기독교 교육을 하거나 이단에 대해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종교 교육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의회가 제정한 학생인권조례는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고 비방과 선전, 종교적 편견 등의 용어는 종교교육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가 되면서 헌법 위반의 소지가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총신대 신대원 여동문회가 지난 24일 총신대 신대원 여학생 입학금지 결정에 대한 여동문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여동문회는 입장문에서 총신대 운영이사회에서 총신대 신대원과 총회신학원에 여학생 입학을 불허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 결정에 반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여동문회는 운영이사회 결정은 교육의 기회에 대한 남녀 차별적 행위로 시대를 역행하는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결정의 근본적 원인은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하지 않는 합동교단의 방침 때문이라며 합동에서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허락해 교회와 학교, 교단 내에서 발생하는 남녀 차별적인 요소들이 제거되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총신대 운영이사회는 지난 18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총회 직영 및 인준신학대학원의 목회학 석사 과정은 노회 추천 목사 후보생만 입학하도록 허락해달라는 제98회 총회 헌의안을 받아 통과시켰습니다. 통과된 내용은 총신대 신대원 목회학 석사 과정에 목사 후보생, 즉 남성만 입학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합동은 남성에게만 목사 안수를 허락하고 있으며 신대원에 입학할 때 제출하는 목사 후보생 추천서는 각 노회에서 남성 전도사에게만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40대 목회자 모임인 선민네트워크가 지난 25일 기독청년 NGO센터를 개원하고 기념예배와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선민네트워크 상임대표 김규호 목사가 기독청년 NGO센터 원장을 맡았습니다. 김 원장은 앞으로 성경적 가치관에 입각한 NGO 운동가들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학원 복음화협의회가 다음 달 6일부터 청년사역자 훈련학교 제9기 과정을 진행합니다. 청년부와 캠퍼스 사역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과정은 모두 7주 과정이며 청년사역의 본질을 다루는 주제 강의와 청년사역 전문가들을 통해 듣는 현장 리포트, 소그룹 모임 등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한국성품협회와 성품연구과정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5회 좋은나무 성품 컨퍼런스가 다음 달 16일 서울대학교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이영숙 박사의 창조론적 세계관에 입각한 숲 성품 교육과 페트라 이거의 독일 숲 유치원의 실제 등의 주제 강의가 진행되며 연령별 모형에 따른 성품 교육 사례도 발표될 계획입니다. 한국조직신학회가 오는 10월 17일 서울 나다 공동체 오프스페이스에서 신학의 경청을 주제로 창립 50주년 기념 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은 예배와 대담, 만찬과 공연, 토론과 발표 등 모두 6개 세션으로 진행됩니다. 교회에게 듣는다라는 주제의 대담에는 최율도 목사와 지형은 목사 등이 패널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날씨입니다. 이번 주말에도 별다른 비 소식은 없겠습니다. 낮에도 크게 덥지 않아서 야외 활동하기에도 좋겠는데요. 다만 경기 서해안은 새벽부터 구름이 많은 가운데 선발적으로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7도, 춘천 14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6도, 대구 28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로 갈수록 기온이 더 내려가겠습니다. 월요일에는 호남 지방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